많은 분들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코너를 통해서 도움 많이 받고 계시죠? 오늘 임순재 대표께서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말씀 주신 종목 가운데 얼마 안 됐는데 HMM이요. 시세 분출하면서 수익을 한 35%에 육박하게 챙기고 있거든요. 이 종목 더 들고 갈까 말까에 대해서 짧게 먼저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수익 챙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을 조금 한 절반 정도는 네. 축하드리고요. 네, 절반 정도는 네. 그 한번 정리를 하시고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업황 자체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업황 전체는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조금 조정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대표적인 이제 상하이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 이 SCFI 지수가 최근 이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2,720일, 그러니까 그 전전주가 한 2,800 정도 됐으니까요. 그게 조금 밀렸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급락을 하거나 그럴 걸로는 아직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부담 없이 좀 더 갖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 뭐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전략도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유 축하드려요. 큰 수익 안겨주셨네요. 이 정도의 수익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종목은 어떤 네, 건가요? 오늘의 종목은 뭐 그만큼의 수익은 아니고요.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요즘에 이제 원체 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요. 예. 안정적으로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오늘 갖고 온 건 현대제철입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철강 관련 주들이 조금 이제 시세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현대제철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라온 그런 측면이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철강 관련 부분이 이제 그 시세가 많이 올라온 이유는 작년에 조금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실적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진한 거에 비해서 올해는 이제 세계 경기, 글로벌 경기에 좀 살면서 일단 뭐 경기 회복세 가장 첫 번째에 수혜를 입는 게 이제 철강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쪽에 대한 이제 그 기대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중국이나 뭐 일본의 그 철강 업체들이 가격들을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그 바오강 이제 철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열연강판 같은 경우 이제 300위안 정도, 그러니까 3월 달에 300위안 정도 올렸고요. 그다음에 그 냉연강판은 이제 100위안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5만 원하고 1만 원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펀제철 같은 경우도 그 4월 달에 그 톤당 가격은 이제 13,000원, 그러니까 한 14만 원 정도죠. 14만 원 정도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철강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H강이라고 보통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죠. H 모양으로 생긴 이제 그 철강 가격인데 위에서 보면 H 네, 딱이죠. H 모양으로 딱 보이죠. 길게. 네. 길게 그거 하는데 그게 톤당 그 이제 3월 8일에 3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만 원 인상한 게 올해 네 번째로 인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그 톤당 가격이 이제 18만 원 정도에 올라서 지금 중소형은 이제 91만 원, 대형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도 같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뭐 건설 경기가 뭐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뭐 H강 관련된 수요는 더 늘어날 거고요. 우리나라 뭐 그 전반적으로 뭐 조선이나 그 자동차 같이 철강을 많이 쓰는 분야에서도 뭐 일단 매출이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전방 산업이 호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철강 산업은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된 특수강 고강력강이죠. 그러니까 초고장력강이라고 해서 관련돼서 이제 좀 가볍게 만들면서 좀 더 튼튼하게 만드는 그 철강을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대형 그 자동차 제조업체에 지금 현재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또 매출이 뭐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출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소 관련 사업도 하고 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생수소 관련된 부분. 지금 뭐 향후에 뭐 37,500톤까지 뭐 증설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정지형 핵심 부품인 그 금속 분리막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회사 내용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가격 네, 뭐 가격은 뭐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는 뭐 충분히 뭐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뭐 목표 가격은 지금 가격의 한 20%를 잡았습니다. 뭐 전 고점이 근처죠. 5만 원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뭐 전 저점인 37,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자, 오늘의 종목은 묵직한 종목인데요. 꽤 요즘 추세를 예쁘게 만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대제철 추가 상승 유력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상단 목표가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화면으로 내용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예. 오마이스탁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오늘 굉장히 강하죠. 중국 증시 따라서 편안하게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웩더독 현장이라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순매수가 잡히니까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긴 한데 이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면 매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 이렇게 강한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빨간 상승의 맛 1, 2부를 통해서 좋은 전략 수립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